야, 이니입니다. 상대 팀 캐슬을 파괴하면 이기는 캐슬 파이트. 이번엔 6월의 마지막 캐파 영상인데요. 재밌게 봐주세요. 자, 그럼 캐슬 파이트 출발! 일단은 카오스 빌더. 카오스입니다. 요즘에는 세티어가 개꿀이죠. 세티어 바로 준비할게요. 아, 돈이 230 좀 비싸네. 세티어 올리지 말고 서큐버스가도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시야 말고 시야 130 시야 좀 올리고, 여기는 호르브 하너. 세티어가 좋은 게 물량이 쌓이면은 이제 근접을 녹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공중만 좀 잘 잡으면은 걱정 없는 경우 많아가지고. 퀴데몬이 이게 네더를 좀 잘 잡거든요, 또 세티어가.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좀 비벼가지고 얘 좀 늦게 가게 해서 서로 비슷하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요. 일단은 나왔네. 네더드레이크. 이게 걱정이었거든요, 네더드레이크. 그럼 이거 나왔으면은 잘 갔지. 퀴데몬. 퀴데몬이 저 네더드레이크를 꽤 잘 잡죠. 바운싱 어택 있고요. 키로라. 아군 근접 데미지 반사에다가 노말 데미지입니다. 공중 공격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노말 데미지예요. 초반에는 이렇게 되면은 구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거미도 있어가지고 거미가 끌어내리면은 잘 잡거든. 또 거미가 공격 타입이 간통이다 보니까 아이스트롤 꽤 잘 잡아줄 수 있죠. 이게 사실 블레이드 마스터는 공중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좀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고요. 거미가 그나마 있어서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지, 내려가지고 잡는 거미 초반에 좀 이거 잘하면 이득 많이 보겠는데. 일단 세티어 하나 더 갑시다. 이거 킬데몬 하나 더 가가지고 이득 볼게요. 초반에 끝내야 되나? 나중 가면 힘든가 생각해보고. 초반에 끝낼 거면은 매직 타워 루인도 꽤 괜찮거든요. 엄청 초반을 이겨야 되면 저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더 잘 잡았고. 오, 킬데몬 개쎄. 뭐야, 묻힌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세? 1번, 2번 나가라서 볼케이노가 별로 의미가 없긴 하다 보니까. 왜냐면은 농장, 나가로 농장하면 너무 잘 맞기 때문에. 그래도? 근데 그래도 괜찮아. 볼케이노 가서 어차피 하는 게 맞긴 해. 일단은 잘 이기고 있습니다. 얘가 미디움 하머기 때문에 노말에 추가 데미지 받으면서, 원래는 저게 진짜 공중 깡패여가지고 못 이기는데 지금 잘 이기고 있죠. 웬만하면 못 이기지만 킬데몬은 다르다. 위치가 조금 아쉽네. 일단은 230원 되면 킬데몬 하나 더 갈 거고요. 잘 밀어내고 있어요. 거미가 쌓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거미가 이게 죽어도, 죽으면 또 이게 한번 또 나오거든. 새끼 쳐가지고. 그게 진짜 쎄. 자, 엄청 세구나. 제가 막을게요, 타워. 타워를 막는다고? 어떻게 막아, 타워를? 뭘로 막으신다는 거지? 에이전트 슬럼버. 퀴데몬 하나 가고. 막는다는 게 타워를, 막는다는 게 타워를 부실 걸 가주신다는 거겠죠? 타워를 부실 걸 가주신다는 거고. 퀴데몬 나오면은 쿨을 초기화해서 바로바로 갑시다. 가보자, 가보자. 판권이 좀 되게 복잡하구나. 기업의 세계가 좀 어려워. 일단은 요렇게 되면은 저희가 일단은 얼어붙은 타워라서 지금 못 뚫어내고 있어요. 여기 얼어붙은 타워 솔직히 이거 뚫기 어렵거든요. 진짜 좋은 타워라서. 이러면은 오히려 역으로 밀리겠네요. 볼케이노 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매직 타워 루인 둘 중 하나 선택할게요. 근데 볼케이노 가자. 볼케이노에 가주는 게, 원거리들도 많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볼케이노가 워낙에 지금 효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랜덤 환영지 주변에 분화한다. 100스페 데미지. 볼케 340, 660이죠.
지금 여기다가 노던인데 일단은 아 네. 사이 네 칸 두 칸이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사이 위에는 네 칸 뛰고 아래는 두 칸 뛰자. 칸으로 두 칸인 거예요. 칸으로 건물 크기로 두 칸이 아니고 건물 얼리는 게 있기 때문에 노던이 마법 건물이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죠. 아 이게 베어가 꽤 잘 부시는구나. 이게 베어가 딜이 좋네요. 일단은 여기로 만약에 붙어버리면 난리 나거든요. 베어 같은 경우 솔직히 아이고 안되겠다 근데 너무 거세긴 해. 볼케이노 좋고요. 일단 207에다가 펄불구로 농장 준비하셨고 블러드핀드 임페르날 카오스 워리어 서큐버스 일단 서큐버스 하나 정도 좋거든요. 서큐버스 하나 넣어주시나. 서큐버스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커즈 적 공격 빗나가게 해주는 거 있죠.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지금 절멸자가 나중에 나온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절멸자 나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절멸 올라갔다. 절멸자 건물 올라갔네요. 붐 한번 빼주면 좋은데 절멸자 나오기 전에 절멸자 나오면은 일단은 저희가 무조건 밀릴 각이라 아 너무 세요. 너무 강력하다. 배추 절멸자가 누구 말하는 거야? 배추는 알아들어? 하긴 임페르날에다가 역시 블러드핀드 이게 매직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펄벌그 있으니까 임페르날 같은 거 가져올까? 투스카르 311 카오스 워리어 일단 버프로 하나 넣자. 안녕하세요. 카오스 챔피언 바로 올리겠습니다. 크리티컬 로어 클리밍 로어가 되게 좋죠. 로어 공격력을 올려줘요. 절멸자 나왔네. 타락한 절멸자 이 친구가 스킬도 세고 솔직히 체력도 높고 하기 때문에 요거 나오면 거의 이기기 힘들어요. 그리고 헤비 아머잖아요. 일단 헤비 아머니까 매직들이 좀 늘려주는 걸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지금은 잘 이기나요? 일단 볼케이노 더 넣으면서 계속 압박 주겠습니다. 볼케이노 광역들이 좋죠. 지금 완전히 서로 비비면서 싸우는 중이라 진짜 서로 치열하게 싸워요. 이거는 진짜 와 타워라서 진짜 잘 버텼다. 타워 아니었으면 벌써 밀었을 텐데 이게 얼어붙은 타워니까 이 정도 버티는 거죠. 애들 느리게 해가지고 또 광역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녹아 근접이 많다 보니까 저 광역들에 되게 취약할 수밖에 없다. 공성이 없어가지고 좀 있습니다. 저희가 공성이 또 갈만한 게 있었으면은 발리스타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해줬으면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발리스타 너무 비싸가지고 초반에 넣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구도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볼케이노 하나 더 갈게요. 볼케이노 하나 더 두 개 볼케이노 두 개입니다. 이거 데미지 되게 세거든요. 지금 농장 들어갔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 농장에만 맞아도 농장 초반에 되게 아파해요. 지금 절멸자가 나왔는데도 계속 압박하는 구도가 나온다고요? 이번에 붐 뺄 수도 있겠네. 일단 절멸자 나왔으니까 이제 다 놓긴 하겠다. 빵 스킬 거기다가 이번에 투스카르 로드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힘들지 않을까? 이게 로드가 있어가지고 제가 용을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더가 있어서 용 가면은 안 돼요. 사실 초반에 게임을 끝내야 저희가 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저기가 너무 세요. 너무 세. 너무 세. 나중 가면은 어떻게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합상 일단 펄볼그 최대만 더 넣어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힘든가요? 밀어내지 못하나요? 라업도 하나 사줄까? 라이트닝 오버 하나 사줍시다. 체인 라이트닝 써주면 좋으니까요. 레전더리 두 개라서, 레전더리 유닛이 두 개잖아요. 레전더리 유닛 두 개가 좀 워낙 센 편이라 쭉쭉 밀리네요. 공중 가면은 무조건 밀리겠는데? 조합이. 호크라이더 있어도 괜찮을려? 공중이 저기가 훨씬 더 좋은 조합이라. 네더가 진짜 깡패죠. 일단은 라옵 살 거고. 타워? 나 타워는 들어갈 순 없잖아. 일단 우리 위습, 원더스 나왔네? 위습이 좋다. 일단은 연초형이 빠르게 붐. 라이트닝 오브 사주고요. 우리 힐이 많아서 그거는 좋거든. 힐이 많은 게 장점이네요. 절멸자 스킬 허공에 날린 거 좋았다. 일로와. 언거리 위주로 잘라주고요. 라옵으로 나가 사이렌. 일단은 임페나 하나 가보죠. 임페 탱 든든하고 공중 어그로도 땡겨줄 수 있고 해서 임페 하나 가줄게요. 용을 간다라. 제가 용을 가면은 카운터가 두 개예요. 용 카운터가 지금. 그래서 용을 가는 게 맞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용 카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득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는 빠르게 이레이저 갈 준비 해가지고 아마 나가 지금 이거 농장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 농장을 다 터트리는 구도로 이득을 볼 생각 할게요. 지금 마법이 없어가지고 펄 불고 그냥 라인에 보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자. 노던이고 나가고. 아, 미리 근데 쌓아놓는다는 생각이신 것 같다. 피리온 넵. 임페 하나 가졌습니다. 공중 공격 가능하고 이뮬레이션 데미지가 좋죠. 라옵 써버려. 위습에 녹아야 된다. 위습 터질 때 데미지가 확실히 좋긴 하네요. 아케인 타워, 타워로 막는 구도. 일단은 드럼도 가능하면은 사줄게요. 와우. 뭔데 지금 왜 이렇게 센데? 마그나 타워. 드럼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나 너무 그냥 밀리는데 쭉쭉쭉 호크 좀 가주시면 내 공중이 가능한가? 일단은 드럼 살 준비하고 있고 붐을 내가 써야겠다. 드럼 살게요. 드럼 온. 드럼까지 삽시다. 공중 왔을 때 아니 다음 턴에 네더. 호크라이더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는데? 호크가 좀 많이 나와야 그나마 좀 비비겠는데? 어이씨 아깝네. 뭔가 용 하나 넣어야겠다. 용 어그로용으로 하나 일단 넣을게요. 호크라이더 해주시겠지? 호크라이더 많이 넣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지금 비빌 수가 있어. 용 하나 공중 어그로가 좀 필요하니까 넣어주고 시리 레전더리 나오고부터 엄청 밀립니다. 뭐 위슨마기 카운터 좀 해달라. 네. 호크 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위슨마기 카운터. 일단은 이레이저로 여기 막을 거고. 어? 재단 가셨네요. 이레이저로 막을 준비해야겠다. 막고 라옵 쓸 준비. 용 지금 양쪽에 넣은 게 이제 위습을 막으려고 공중을 계속 준비해 주신 거거든요. 아주 노련하네요 저쪽 팀.
방어력 감소. 엄청 아프네. 일단 일행이 이제 적 하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적 한 종류를 다 죽이는 거기 때문에 세죠. 한 종류를 다 죽입니다. 일단은 이쪽으로 공중 좀 해달라고 하니까 용 넣어주고, 용을 많이 넣지는 못할 거예요. 조금씩 넣어줍시다.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쿨이 줄어드니까 빨리빨리 넣어주면 돼. 볼케이노가 많이 늘어나면 해볼만은 할 것 같거든요. 후반까지 간다고 하면은 해볼만은 할 것 같은데, 후반까지 갈 수 있냐? 이거 문제예요, 지금. 되게 세가지고. 350. 용도 하나 더 넣을 거고, 크라이더. 여기도 용 하나 넣어줘야겠다. 뒤에 잘라주고요. 용 하나 더. 62. 여기서 싸워가지고 이 위습이 지금 어그로가 얘한테 드레이크한테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끌게 하려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 공중전을 이겨줘야 돼요. 여기 양쪽 공중전에. 그래, 위섭이 여기 라인에 터지면서 밀 수 있는 곳으로 나옵니다. 글쎄요. 일단은 이번에 175 업그레이드 이래 이제 마무리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40초마다 한 번씩 삭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종류의 위섭을 삭제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미 있고 네이처. 솔직히 네이처면은 용 갈만한데? 왜냐면은 마운틴 자이언트가 있으니까 용 넣을만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섞어주겠습니다. 무지성 용만 할 수는 없겠지만 섞어줄만 하네요. 산악거인이 지상 어그로 끌어주거든요, 또. 210, 서큐버스, 블러드핀드. 여기 지금 펄볼그 넣어주면서 농장 너무 잘 해놨어요. 카오스 워리어 서큐버스. 카오스 워리어 하나 더. 카오스 챔피언 올릴게요. 이게 로어 쓰니까 두 개가 따로따로 갈 수 있게 해주면 좋잖아요. 쿨이 다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다르니까 괜찮고. 정말 한 번도 못 뺐네, 지금 보니까. 쉽지 않구나. 쉽지 않아. 위습. 아니, 여기 진짜 어그로 많이 끌리네. 용 하나 더 넣어야겠다, 그치. 호크라이더. 크라이더. 저런데 붙어있으면 안 돼, 위습이. 저렇게 붙어있으면 국력 낭비야. 여기 하나 들어가고. 형형형 그 이 형이 호크가 여기 있으면은 그 연초형 아시나? 이게 이거는 올라간다는 걸? 일부러 저렇게 놔둔 거겠지. 원래는 아래 거만 이제 아래로 가고 위쪽 거는 이제 대부분 여기 있는 것들은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배치상 조금 조절해주면 좋았는데 괜찮겠지 뭐. 일단 여기 들어가고 볼케이노 두 개가 좀 해자. 용은 좀 넣어줬어요. 양쪽 윙 싸움을 좀 해줄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왔다. 부마카 썼기 때문에 이번에 막는 게 좀 위험할 것 같은데. 크라이더, 용, 볼케이노 더 가고. 자, 여기 보면은 인큐버스 나왔거든요. 인큐버스가 되게 세죠. 계속 카오스 딜이고, 저 카운터 치기가 되게 어려워. 일단은 볼케이노 준비. 볼케이노 하나 더. 일을 하고 있는 거 맞니, 얘들아? 불안해가지고 지금. 여긴 타워 터지겠다. 여기 보여가지고 먼저 칠 수밖에 없거든요. 밀리면은 먼저 맞는 위치라서. 그래도 어그로 좀 끌어준 것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어그로 끌어줘가지고 이쪽으로 바로 오지 못했잖아. 399용.
들어가고 용 쿨 좀 맞춰줄 준비 할게요. 라옵. 결국 공중전인 걸 알고 있거든요 서로. 그래서 하나거이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포크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결국 공중전에서 게임이 터질 겁니다. 일단은 볼케이나노다. 저기가 공중이 더 좋긴 해요 봤을 때. 왜냐면은 섀도우 드레이크가 워낙 센 공중이라. 아케인 타워 전진. 요거 터질 것 같은데 괜찮나요? 붐 하나 수리 좀 해줘. 타워 수리 좀 하고. 그렇지. 용 하나 더. 용 하나 더. 라업 하나 더. 그냥 빨리빨리 써줘야겠다 그냥. 쿨마다 빨리빨리 써서 그냥 녹여버려야 돼. 그래야 가능성이 있다. 공중전 장난 아닌데 여기. 호크라이더 와가지고 스킬 써줘서 어느 정도 잡긴 잡는데 공중 물량이 확실히 많네요. 위쪽 라인은 괜찮은 것 같고 아래쪽을 뚫으려고 하는구나 형이. 아래쪽을 최대한 뚫으려고 하시는 것 같고. 볼케이노, 볼케이노를 하나 더. 볼케이노 하나 더. 좋아요. 밀어내는 구도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밀어냈어? 아예 못 밀 줄 알았는데 밀어내고 있어요. 라옵. 얘만 네더한테 스킬 쓰는 게 제일 중요해가지고 계속 신경 써서 써주고. 용 용 쿨 이번에 맞춰줄게요. 용은 같이 움직여야 동시에 가야 이게 스플래시 공격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움직여야 좋아요. 헐벌그 이쪽 라인에 지금 좀 밀리나. 용 하나 더. 호크라이더가 어느 정도 막아주긴 하는데 이쪽 라인 좀 불안해 보이네. 여기까지 밀어냈다고? 자 일단은 지금 구도 좋습니다. 밀어내기만 하면 돼. 나중 갔을 때 여기는 아이스킨도 나중에 엄청 강력하거든요. 아킨도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붐을 아직 못 뺐어요. 한 번은 빼야지 그래도 붐. 대기하고 있고 뺄 준비. 여기 써야겠다. 애들 모였을 때 네더에 써주고. 300 780 용용 들어가고. 킬데몬도 쿨을 다르게 해서 얘네들 같이 움직이잖아요. 어? 아 건물 얼었어가지고 애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구나 어차피. 하긴 붐 한번 뺐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볼케이노 더 가자. 이레이저가 여기 라인에만 계속 떨어진다고 치면은 할만 하거든요. 이레이저가 아니고 그 볼케이노가. 볼케이노 데미지가 워낙 세가지고 그걸로 믿어야 돼. 원거리 애들을 다 잡아줄 수 있으면은 충분히 할만하니까. 와 아이스킨 세긴 세네요. 아이스킨 때문에 애들 거의 다 그냥 피가 쭉 달았어요 한번. 농장 근데 너무 잘 내려놓긴 했다. 너무 미리 준비한 게 컸는데? 하나 더. 라옵 대기. 참고로 얘도 스피드링입니다. 근데 얘네 왔을 때 마법 얘네들 이번에는 네더에 써주자. 아킨 왔을 때도 아킨이 좀 늦게 나오네요. 어? 뭐야? 하나 둘.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연초형이 튕겼고 저기 초록형이 튕겼어. 어떻게 되나요? 서로 EP가 가능한가요? 한 명씩 튕겼습니다. 속행인가요? 일단 서로 말이 없어요. 서로 너무 바빠가지고 말을 아예 안 해. 일단은 여기다가 용 하나. 아 저기 나갔다.
오케이 오케이. 아 저기는 방이 갈렸구나. 아예 아깝네. 나엘이네요. 나엘 캡합니다. 아 차차차차 시야 130부터 지금 초반에 이러면은 어벤징에다가 페어리 드래곤 한번 가볼까요? 패드? 황금템에다가 불가해한 삶이니까 지금 솔직히 페어리 드래곤이 피드백도 있어서 초반에 되게 좋거든요. 칠도 있어요 거기다가. 오랜만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위치가 칸이 원래 여기 딱 맞나? 일단은 바로 페어리 드래곤 구도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황금샘이 물정령이잖아요. 물정령을 좀 믿는 거고 저 아마존을 아마 초반에 보면 빨리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종족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나엘은 솔직히 되게 다양하게 갈 수 있어가지고 빌드가 그래서 그게 좀 무난하죠. 나엘 레전더리는 뭐였지? 나엘 레전더리가 일단 잡고 볼게요. 아이스트로이 섀도우 프리스트 네더 드레이크 둘 다 피드백 잘 걸리는 애들이네. 좋아요. 그 다음에 블러드핀드 확인. 블러드핀드가 좀 거슬리겠는데 그 스타폴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마존 레전더리 카오스고 그 다음에 아이스트로이치 닥터 요러면은 네더고 초반에 그냥 무난하게 어벤징을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벤징을 가도 많이 좋지. 어쌔신 가도 좀 이득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스트로 위치가부터 가셨으니까 구도를 보겠습니다. 페어리 드래곤 지금 잘 싸우고 있고 힐 받으면 잘 싸우고 있거든요. 블러드핀드 같은 경우는 아머가 랜덤으로 나오는데 병력 쌓였네. 이게 탱이 너무 좋다. 아이스트로 위치가부터가 물정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올라가면은 그때는 좀 세질 건데 아직은 좀 약하네요. 잠깐만요. 이거를 그러면은 어쌔신을 지금 올릴지 아니면은 어벤징을 갈지 고민 잠깐 해볼게요. 어쌔신 가야겠다. 어쌔신 가고 로얄 어쌔신 가고 이거 그 다음에 아마존 준비합시다. 물정령 스태프를 사진 건 아니구나. 물정령이 기본적으로 좋거든요. 아 저기 지금 공중 저거까지 준비해 주셨네. 타워 생각해야 되나? 잠깐만요. 우리가 물정에다가 여기다가 타워라 로얄 어쌔신 갈 거. 로얄 어쌔신은 마법 유닛을 되게 잘 잡아주죠. 뒤로 가가지고 그래서 넣어줬습니다. 로얄 어쌔신 올릴 거고 잡아줘. 일단은 로얄 어쌔신 올리고 뭐가 추가되냐고요? 그거? 아 저도 잘 모르네요.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저도 처음 해보는 시스템이라. 블러드핀드 어쌔신이 타락한 엔트를 친다. 엔트를 치면 안 되는데 아이스트로이치 닥터나 이런 거 쳐줘야 되는데 일단은 헌트리스 넣으면서 아마존만 준비해줘도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스태프를 사셔서 일단 막아주고 계시고 133 아마존 그냥 여기다 꺼내서 가자. 아마존 갑시다. 아마존 지금 가면은 저것도 좋거든? 지금 여기 보면은 아머가 라이트 아머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좀 강한 편이라서 좋죠. 섀도우 드레이크 물량 좀 많이 쌓였습니다. 물정이 나오니까 좀 물량이 좀 많이 쌓였네요. 퀴데몬한테도 아마존이 되게 좋기 때문에 거기고 아이스토르 위치닥터도한테도 되게 좋죠. 아마존 준비해서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스타폴은 진짜 후반에 상황 봐가지고 노리는 걸로 할게요. 스타폴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 잘 안 써가지고 쓰기가 좀 어렵긴 해요.
팀원들 다 많이 받쳐줘야 돼서 초반에는 조금 쓰기 어렵다. 일단은 레인저 바로 올려주고요. 타워 들어가셨나 보네요. 얼어붙은 타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글레이브트 척기 올라가거나, 얼어붙은 타워가 강력딜이잖아요. 글레이브트 척기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아마존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아마존이 300, 400원이지 글레이브트 적개가 285. 돈이 어떤 게 편할지 모르겠네. 일단은 붐을 안 쓰고 막으시려고 타워를 넣은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물정이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얼어붙은 타워가 되게 좋은 편이라서 병력이 많이 갈리거나 하는 거 아니면은 이제 이거 붐을 안 쓸 수가 있어요. 어? 병력 좀 갈리겠는데 잘하면? 어? 이거 갈렸다. 물정이 아래 내려갔죠? 이러면서 쪽 입장에서는 물정이 만약 살아납니다 이번 전투에서, 그럼 게임이 좀 저희가 좀 마음이 많이 편해지긴 합니다. 왜냐면은 양쪽으로 갈려가지고 지금 병력 계속 잡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고요. 글레이브트 적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갈 준비 할게요. 글레이브트 적기 공성이죠? 공중공격은 불가하지만 4회 튕기는 공격 30% 데미지 감사합니다. 바운싱 어택으로 딜해주는 친구예요. 여기 지금 어그로 계속 잘 끌어주고 있고요. 붐을 써야 됩니다 지금. 붐 썼고 근데 여기 남아있어요 또 아직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게 되면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솔직히. 굉장히 좀 구도가 좋았네요. 이러면 물정 두 개. 와 물정 두 개 압박 좀 센데 확실히? 지금 초반에 되게 센 편이네요 저희가. 마법을 벌써 볼케이노 어쌔신 지금 그냥 기지에 놀고 있네. 난 아마존 올릴 거고요. 오자마자 잡혀가지고 기지에 놀고 있어요. 타락한 절멸자 나왔습니다. 절멸자, 절멸자가 조금 걱정해야 되는 친구긴 하거든요. 절멸자는 지금 첫 번째 절멸자는 그래도 잡을 텐데 나중 가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일단은 저도 레전더리 아마존 올라가고요. 아마존 가고 그리고 맞다. 아 그러네. 지금이라도 내 건물 두 칸씩 띄워야 되죠. 후반 가면은 위험하니까 건물 띄우자는 콜 나왔습니다. 여기서 달빛 침터 힐이고요. 야생의 정의 이것도 좋거든요. 일단 농장을 생각할 거니까 어차피 일단 달빛 침터를 하나 가고 힐 좋죠? 방어력이랑 마나도 차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일단 초반 불 다 뺐어요 지금. 요렇게 첫 라운드 저희가 이기나요? 무난하게? 섀도우 드레이크. 근데 후반 가면 저기가 조합이 되게 좋은 편이라 후반 가면 저희가 무조건 이기거나 이러진 못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초반에 많이 이득을 봐야 되는 입장이라서 아예 진짜 초반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아마존 언제 오냐? 아마존 멀티샷이죠. 아마존 왔다. 그래도 막기 힘들겠지? 물량이 좀 많아가지고 앞에 몸만 해주면은 좋긴 할 텐데 아마존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해버렸습니다. 너무 약하네. 레전더리 나왔고 이거라면은 유공 유공 잠깐 주고 건물 띄우자는 콜 나왔었으니까 어벤징 스피릿 어벤징 스피릿 하나 가야 되거든요. 아바타 오벤전 쏠릴게요. 마침 오케이. 그럼 유공 꺼주고 붐 누가 할지 생각해봐야겠다. 우리 아마존이랑 나오는 타이밍에 쓰면 제일 좋은데 나와라. 지금 쓸게요. 지금 쓰고 라옵 갈 준비할게요. 라옵 라이트닝 오브
슬슬 나올 거라서. 지금 공중 가거든요. 볼케이노 가고 공중 가지는 모습. 아 이거 붐 더 빠지겠네. 라업 일단은 잘라준다. 라업으로 잘라보자. 이번에 애들 온 걸로 잡을 수 있나요? 아마존 버티면서 미는 구도 나오나요? 오케이 밀었어요. 좋았다. 아마존 살면 좋아요. 아마존이 살아야지 게임 좋아지거든. 일단 아이템 드럼이랑 피링 이제 슬슬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요거 하나 넣어줄게요. 대회 되게 세네. 그 야생의 저항력이라고 있어서 요거 아군의 저항력을 올려주거든요. 와일드 오브 다크니스 적군의 마법이 지속되는 시간을 줄여주고 마운틴 자이언트 특정 이거 말고 야생의 저항력 랜덤한 비 레전더리 아군의 스펠 데미지 감소 있어요. 요거가 이제 들어가면은 마법이 조금 덜 아프죠. 농장에 걸어주는 느낌이에요. 농장에 농장이 마법을 아주 많이 맞을 거니까 농장을 저걸로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해놓고 라업 써주고요. 아이템 바로 맞추겠습니다. 공중으로 지금 다 가시는 느낌이네요. 확실히 절멸자 타이밍이 너무 세긴 하네. 일단 드럼부터 사자. 564 600 일단 드럼도 왔어요. 아마존 나왔고 지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절멸자랑. 아 빨리 와 빨리. 일단 붐 쓰셨고 아마존은 죽었지만 이제는 아 너무 위험한데? 이거 타워를 들어가야겠다. 엘론의 랜턴 버틸 수 있으려나? 일단은 오면은 라옵 써줄 거고 라옵 지금 바닥에 저거 떨어지는 게 너무 아파요. 드루이다나 얼마나 지금 칸을 벌린 거야? 일단 이렇게 크게까지 안 벌려도 되는데 크게 벌리시는구나. 세이지 드루이다나 올리고 타워 들어가야겠는데? 씨 터져버렸다. 에바다 개쎄다. 아 이거 답 없다고 이렇게? 진짜? 절멸자 살아버렸네. 이렇게 되면은 절멸자를 못 잡아서 게임이 터져버리나요? 이렇게 볼케이노 맞은 것도 컸고 볼케이노도 개아파요 지금. 어벤징 스피릿 들어가고 라옵. 와 답 없는디? 이 정도면? 어벤징 스피릿 올라가 봐. 3. 와 이거 한 방에 너무 밀렸다 생각보다. 가정 많으면은 할만도 했을 텐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네요. 확 밀리네 갑자기. 다음 거 카오스 빌더. 세티에 올리자 이거. 퀴데몬 나중에 가줄 거고. 이거 돈 왜 이렇게 없냐? 초반에 좀 많이 가난하기 시작하네. 서큐버스 보면서 각 보자 뭐. 이게 3선 승제지? 일단 1패.
일단은 킬데몬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초반에 약하거든요. 세티어 자체로는. 그래서 조금 주의해야 돼. 저 정도로 해서 보내자. 그래도 킬데몬 올라가면 많이 세집니다. 관통 딜러 있으면 좀 약한데 관통 딜러 잘 안 가니까 일부러 넣어줬고. 네더 드레이크 한 번 더? 이러면은 네더 드레이크 잡을 만한 게 있으려나? 네더 드레이크가 좀 문제네. 노던도 있고 확인. 오크만 이번에 바뀌었구나 저기. 킬데몬 올릴게요. 이번에 볼케이노 없는 거 좀 크긴 하지. 내가 공중을 가면 안 되고 나는 이번에 인페르날이랑 나 볼케이노 많이 넣으면서 각 봐야겠다. 어쌔신 펄볼그이도 좋아요. 힐 좋아서. 킬데몬 근접 데미지 반사 있고요. 바운싱 어택 있고 노말 공격이라서 네더 잘 잡습니다. 베테랑 그런트에다가 일단은 펄볼그 빌드 오브 섀도우 약간 그래도 바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더 힘들겠네요. 공중 가면 아까는 그래도 바정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에 더 힘들 것 같아. 일단은 킬데몬 많이 넣어서 견제하자. 초반에 끝내야 돼. 보니까 초반에 끝내면 좋아요. 조합이 우선 나중 가면 건물 엄청 올려가지고 힘들거든요. 230 이거 지금 킬데몬 너무 좋긴 한데? 킬데몬 물량 많이 늘려야겠다. 서큐버스 이런 거보다. 왜냐면 킬데몬이 지금 카운터 맞을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되게 세네요. 지금 보면은 관통 딜에만 좀 데미지를 많이 입죠. 초반에 끝내야 돼. 그래서 킬데몬 올리고 쿨 맞춰줄게요. 약 타야 되는 거구만. 캐슬 피 많이 날거든요. 타워 안 들어가고 계시고 아마 절멸자는 준비해 주실 건데 일단은 붐 하나 뺐습니다. 좋아요. 카오스 워리어, 서큐버스, 블러드 핀드, 레드 드래곤, 임페르날, 볼케이노. 사실 카오스는 볼케이노가 진짜 좋아요. 그치만 이번 판은 볼케이노를 잘 쓰진 못할 것 같아요. 매직 타워 루인도 그나마 좀 쓸 수 있는 마법인데 초반에 좋거든요. 이거는 매직 타워 루인은 초반에 써서 이득을 보는 느낌으로 가죠. 원래 볼케이노를 거의 무조건 갑니다. 원래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뭐야 네더드릭 하나 더 가네. 이러면은 세티 하나 더 간다. 나도 세티 하나 더 가고 매직 딜이니까 카운터 안 맞거든. 지금 킬데몬이 너무 좋죠. 킬데몬 하나 더 올릴 거고 3킬데몬 가고 저기 지금 보면 관통 딜러를 안 올려줘요. 땡큐예요. 타워 올라갔네요 그 사이에. 킬데몬 하나 더. 관통 딜러가 딱히 막상 괜찮은 게 별로 없긴 하네. 풀 맞춰주고 다시 한번 맞춰줘요. 풀 일반 공격은 그래도 건물에 그렇게 피가 안 닿진 않거든요. 그래서 바운징 어택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좀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201 매직 타워 루인 하나 더. 매직 타워 루인 들어갑시다. 매직 타워 루인이라네. 매직 타워 루인 초반용입니다. 혼돈 랜덤한 정류생 혼돈이면 보탭니다. 유닛 폭발 있고요. 유닛 식사 있고요. 유닛을 리턴트로 만들고 혹은 베니시 500 데미지 추가 체력이랑 공격 완전 회복 스펠 데미지 6초 스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마법이 랜덤으로 들어가요. 초반에는 되게 좋아요. 저런 마법은 초반엔 되게 좋은데 후반엔 별로죠. 한 명한테만 거는 거니까 이렇게 헥스 걸리면 지금 입장에 헥스 걸리는 거 되게 답답하죠. 매직 타워 루인 하나 더 가겠습니다. 초반 날먹용 갑시다. 매직 타워 루인 하나 더 더블. 초반에 완전히 게임 터뜨리겠다는 의지예요. 이게 밀리고 있을 때는 저 베니시 걸리거나 이런 게 한 마리라도 걸리면 진짜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득 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 가 보자. 이번에 섀도우 드래그 확실히 공중으로만 거의 빌드업을 하시네. 서큐버스는 하나 섞어줘도 괜찮긴 하겠다. 아니면은 서큐버스 아니면 뭐 갈래? 임페르날 맥타워 루인에다가 레드 드래곤. 1500. 뭐야? 체력이 원래 이렇게 높나? 엑스마스가? 어? 이거 적을 체력을 높여줬구나. 방금 거는 손해도 많이 보일 수 있구나. 잘못하면은 카오스 워리어 버퍼 카오스 워리어 하나 가자. 로어 있습니다. 로어 아군 공격력 25% 증가. 필 하나 더 가고 엔디고 킬데몬 3마리 실. 이번에 또 압박이니까 매직 타워 루인 하나 더. 맥 타워 루인 하나 더. 세 개나 들어갔어요. 맥 타워 루인 이제 초반에만 게임 끝내겠다는 거죠. 과연 어떻게 되지? 이걸로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마존 멀티샷 킬데몬 어메. 진짜 이거 엑스마스터 왜 이렇게 세? 아니 저기도 지금 적어 들어갔나 본데? 버프 주는 거 들어갔나 본데? 이거 저기보다 230 스턴 들어갔고 일단 쿨 한번 또 맞춰줄 거잖아. 애들 지나갈 때 취소 누르면은 같이 가거든요. 지금쯤 취소하고. 아 파랑 형 나갔다. 어떡하냐 이거? 이거 우리 형이 3픽이 가능한지 봐야겠는데? 빨강님 2픽 하시나요? 물어보고 안되면은 리하면 되지. 안되면 리하면 돼요. 칸을 완전히 크게 지으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엔디고. 아 근데 이거 브루드마더도 나왔고 이거 지금 섀도우 이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레이저 준비해야겠다. 이레이저 준비하고 완전 회복 스펠 데미지 6초 스턴 혹은 베니시. 이게 이상한데? 분명히 이득을 많이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마법을 체력 회복을 되게 많이 시켜주지? 이번에 발리스타 있어도 한번 압박 들어간다. 디펜시브 코드라이더 체라 헥스 라옵 가능하면 라옵 삽시다. 스턴에다가 진짜 잘 버틴다. 꾸역꾸역 너무 잘 버티시는데 위습 들어갔고요.
아마존 초반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좀 있어요. 배틀 드럼도 살게요. 이러면 드럼 제가 살게요. 드럼을 제가 사고 그러면 미습 맞고 이거는 붐 써야 된다. 그쵸? 다 터집니다. 오케이. 배틀 드럼 들어갔습니다. 아군 공격력 33% 증가하오라. 붐 늦게 써가지고 이러면은 타워도 못 지켰잖아요. 게임 터질 것 같은데요. 그냥 미습도 바로 왔거든요 지금. 그냥 터지겠다. 오케이. 이번 턴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1대1. 와 쉽지 않네. 다행이군. 솔직히 매직 타워 루인 잘했다 일. 언데드. 뭔데? 메카야? 혹시? 그럼 나는 아래다 지어야겠다. 네크 준비하죠. 네더에다가 와이번 공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래 안 지었구나. 마이티 네크로맨서 가면서 네크 준비해줘서 네크로 이득을 보고. 네크를 많이 가면은 네크가 진짜 세잖아요. 여기서 공중 나중에 공중을 가긴 가는데 모르겠다. 일단 봐볼게요. 데스핏도 만약에 넣으면은 방어할 게 없으면 데스핏 늘어나는 걸로 돈 엄청나게 벌면서 게임 터트릴 수도 있습니다. 적 하나 즉사시키는 마법 건물. 일단은 아처 있고. 아 이러면은 데스핀 넣기가 좀 그렇겠네요. 마인탱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메카가 있다는 거. 메카는 마법을 되게 방어를 잘해서 조금 애매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게 공중인 건 저희가 되게 좋은데 카오스 데미지 언데드 카오스가 좀 빈약하네요. 일단 네크로맨서 올릴게요. 아다만트가 걸리네요. 아담한테 골렘이 좀 걸리는데 이러면 마음에 인큐. 아 일단 네크를 올려서 막아볼게요. 일단 네크를 올려서 막아보고 네크는 리치킹 이거 그죠? 리치킹 올려서 레전더리로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워락이라서 지금 워락이라서 공중 다 녹네. 슈먼이에요 거기. 마스터 아처 144에다가 벤시에다가 뭔 배째가 추가되긴 했는데 어떻게 얻는 기고? 어떻게 얻냐고요? 그거 설정 많이 안 해놨는데 만캐시 이상 후원자에게 배지 그냥 들어가게끔 그냥 저기 그냥 컬렉션처럼 모으게끔 일부러 해놓은 건데 재미로. 일단은 조건이 안 나와 있나요? 근데 그게 원래 조건이 안 나와 안 보여주나 모르겠네. 안 써봐가지고 네크로맨서 일단 들어가고. 코님 안녕하세요. 지금 370에다가 일단 네크 두 마리 쿨 같이 가면서 갈게요. 마스터 아처 워락 워락이라 스켈레탈 메이지. 그치 얘가 소환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득 보면 되겠구나. 소환으로 가면 돼. 일단은 타워 들어가세요. 타워 초반에 메카 타워 되게 좋은 편이라 저거 뚫기 힘들거든요. 거의 일단은 초반에는 못 민다고 봐야겠다. 이거 일단은 네크로맨서 올릴 거고 이러면은 공성딜을 가거나 워락 두 마리 워락들 워락이 두 마리 네크로맨서 하나 더 올리고 엑스 엑스라고 엑스
워락이니까 마법이니 휴먼은 없고 메카도 없고 그냥 약한 거 넣으면 되겠는데요? 마법이 약해서 좀비 갈게요. 좀비 갈게요. 첫 번째 획득 떡밥 야미.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비 들어가고 122 좀비. 좀비 같은 경우가 그냥 들어가거든요. 얘 넣으면 헥스를 대신 맞아주기 위해 넣어놨죠. 여기도 일부러 요거 컬업 이거 준비 중인 거 아마 레전더리 가실 거예요. 제가 좀비로 채우면서 저거 조금 채워주기 위해 잠깐 넣으신 것 같습니다. 센스 되게 좋으셨네요. 난 84에다가 벤시 데스핏 하나 언데드 소환 플래시 골렘. 플래시 골렘이 하나 들어가면은 조금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플래시 골렘이 공성 딜이라 건물을 좀 잘 쳐줘가지고 붐을 좀 압박으로 뺄 수가 있어서 그거 갈지 아니면 네크 올릴지 고민 좀 해볼게요. 네크 올리는 것도 지금 좋아요. 네크를 지금 레전더리 리치킹을 올리려는 거죠. 370원이니까 리치킹 올리자 이거. 리치킹 올리고 구도 볼게요. 와 이거 진짜 워락 진짜 엄청 세구나. 데미지가 워락에 살살 녹네. 리치킹 업그레이드. 마법이면 얼티밋 언데드 소환까지. 근데 이게 디케이가 상대 체력 퍼센트로 딜 들어가는 거라 이게 진짜 좋거든요. 네, 요거 믿고 가면 되고 워락 헥스가 계속 걸리고 있고 데스핏에 625. 데스핏 하나만 넣어야겠다. 쉴드 압박 들어가게 데스핏 하나만 넣을게요. 나중에 디케이 들어가면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절멸자 올라갔어? 오케이 52 쿨 보면은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얼추 맞을 것 같아요. 딱 맞으면 좋은데 조금 얼추 맞아도 괜찮거든요. 일단은 지금 데스핏이고 적 하나 직사 랜덤 정밀타 하나 직사. 122 공성 무조건 들어야겠다. 이제는 우리 공성 딜이 너무 약해. 우리 절멸자 나오면은 절멸자가 부셔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하나 더 있냐 없냐 차이 좀 크기 때문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여기서 그 요거 마법 있잖아요. 요거 뼈무더기 하나 넣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시체가 좀 있어야지 그 시체에서 언데드를 소환해주면은 앞에서 마법도 지금 맞아줄 수 있거든요. 조금 그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언데드 소환 해줄 수 있게 할게요. 일반 그레이트 제너럴 스켈레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리치킹 나왔고요. 절멸자도 지금 뒤에 따라 붙었거든요. 리치킹이랑 절멸지 요 정도 간격으로 오면 좋고 파워 되게 아프거든요. 이거 이번에 저쪽 앞쪽 확실히 바뀌었는데 아빠 여기서 이번에 해줄게 플래시 골렘. 공성 딜이잖아요. 몸도 해줄 수 있고 플래시 골렘 하나 넣어줍시다. 붐 한번 빼셨고요. 벤시 들어가겠습니다. 벤시 피어오라 정신속박 해가지고 적 약화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 바로 준비해주고 벤시
땅재단이라. 아, 그렇겠네요. 물량이. 물량이 빡세겠는데, 네크 더 넣어주면서 어떻게든 커버 잡아야겠다. 일단 벤시 하나 넣고, 이제 네크 쭉쭉쭉 넣을게요. 아다만트 골렘. 리치가 있어서 아다만트 골렘 아예 못 죽이진 않을 건데, 와, 진짜 안 죽네. 골렘 노답이네. 네크로맨서 들어가자. 네크 많이 넣자. 스턴. 데몰리시, 플래시 골렘. 워락 쌓인 것도 좀 힘드네요. 워락이 좀 많이 쌓였어요. 물량이 이제 엄청 나오고 못 할 때 엄청 쌓였다. 네, 그러면서 올리고 DK 꼭 올려야겠다. 지금 못 할 팀 적이라서. 리치가 마법 때문에 그나마 조금 가주면은 나쁘지가 않아요. 아다를 아예 못 잡진 않거든요. 마법이라서 딜이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DK가 체력 퍼센트로 들어가는 거라 데미지가 388. 네크 하나도 들어가고 마이티 네크로맨서 올리고 쿨을 맞춰줄 건데 그러면은 한번 쫙 맞춰줍시다. 네크만 넣을게요. 지금은 드래곤 호크라이더 못 타이템 엄청 쌓이고 있네. 런거리가 지금 꽤나 많아서 저거를 데스핏 하나 가면 진짜 마법에 마법이 되게 유리해질 텐데 될 수 있으려나? 물량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금 물량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필이랑 드럼 좀 살겠다. 필이 드럼 좀 살게요. 임파워드 필이 드럼 사고 생각하자. 아군 이속 공속 일단은 배틀필이부터 사고 피리온 못할 쌓인 게 확실히 많은데 탱 이번에 밀 것 같다. 라옵 쿨 도나요? 저희? 라옵 쿨 좀 돌 것 같고 프로스트 웜 수웜 뱀파이어 하나 버프 있죠? 피우 버프 올려주고 뱀파이어를 오라 있어요. 흡혈 오라 있고 네크로맨 하나 더 넣고 네크로맨서가 어차피 광역딜이 되게 좋은 편이라 네크만 들어가도 그냥 고통스럽거든요. 솔직히 오히려 다른 거 어설프게 들어가는 것보다 네크만 그냥 주구장창 넣기만 해도 되게 힘듭니다. 타워 지금 벌써 약간 준비하려고 각을 잡아놓으셨네요. 스톤 스크롤, 스피드 스크롤 준비해놓고 이득 볼 수 있을 때 이득 봐야지. 미리 하나 해놓고 골렘이니까 한번 밀릴 거고 아다만트 골렘이 확실히 디바인이라서 진짜 탱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도 지금 인큐버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아주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마나실드 나왔으니까 데스피드 더 넣진 않을 거고요. 라옵을 살게요. 라이트닝 옵으로 잘라주자.
420 455 511 라우 사셨네? 그러면은 이번에 더블로 갑자기 더블로 한번 이득 보는 느낌 해봐야겠다. 붐 쓰셨고 확인. 막붐 쓴 겁니다. 0. 스피드 스코를 했고 스톤 스코를 이제 있거든요. 게임 끝낼 수 있으면 끝내면 됩니다. 스턴 좋았고요. 스톤 스크롤 하나 더 준비하고 더블 데미지니까 데미지 두 배거든요. 지금 최대한 이득 봐서 밀면 될 텐데 물량 많이 오고 있긴 한데 밀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뼈무더기 뼈무더기 이번에 못 밀면은 DK부터 올릴게요. 저 절멸자랑 그런 거 왔을 때 스킬 활용해주면 될 것 같아. 스피드 스코를 하나 더 이동도 올라가면 좋으니까 해주고 킬 한번 해주고 스톤 스크롤 해서 뒤에 애들 많거든요. 킬 한 번 더 못 이기나? 스피드 스코를 붙이고 밀어붙여 네크 이 치킨 좋고 지금 캐터펄트가 꽤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칠 수 있으면은 피 금방 달거든요? 쿼드까지 너무 좋았는데? 일단은 올라갈 거 올라가고 끝낼 것 같습니다. 일단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은 밀었지. 오케이 좋았고 2대1 저기 한 명 나갔는데? 어떻게 되려나? 튕긴 건지 나가신 건지 일단은 한 분이 없어요. 이쪽에서 계속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저기도 EP 컨을 할 수 있으면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다 나가네요.